안녕하세요. 예. 아, 20대가 아니고, 예. 올해 34. 예, 올해 34. 사업만 15년째, 예,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무 유일한 특이한 캐리어를 가진 주식회사 레인드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는, 저를, 저 모르시죠? 예, 케이블 채널 러브 스위치 최다 재방송 50회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전무 유일한 출연자였고요. 작년에 KBS에서 15억 투자해서 쫄딱 말아먹은 휴먼 서바이벌 도전자 2회 탈락자였고요. 아마 국내 벤처 기업인 중에 예능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출연한, 네, 아직 SBS 짝만 안 나가고 있는, 네, 랜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소녀시대의 티파니를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캐스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예. 진짜 특이하죠? 지금부터, 요즘,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레인디라고 해요. 한국에 30명의 직원과 해외에 7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고요. 딱 100명 된 회사고, 5년 전에 무일푼으로 대학생 9명하고 반지하방에서 컴퓨터 3대 놓고 출발했었고요. 요즘 뭐 창업 열풍이잖아요. 창업 열풍이라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창업하겠다고 저 찾아오고 있어서 만나는데 죽을 것 같고요. 저희의 이야기 오늘 주제 중에 하나는 젊은 분들이 항상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젊은 분들한테 요즘 제일 많이 되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의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 전부 다 찾아와서 저는 성공하고 싶고요. 저는 꿈이 뭔지 모르겠고요. 저는 뭐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지 모르겠고 이런 얘기만 하길래 저의 그릇은 얼마나 큰 겁니까? 그걸 어떻게 체크하는 겁니까? 뭐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한번 저희의 경험을 빗대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의 영상을 하나 처음에 보여드릴게요. 아주 신기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음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중요합니다. 인디밴드예요, 인디밴드. 아, 인디밴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배고픔이 떠오르죠. 돈 없고, 라면 먹고, 홍대 가서 맨날 만나는 음악을 좋아하나 돈을 벌수 없는 이 인디밴드는 일본의 인디밴드예요, 인디밴드. 일본의 배고픈 아이들이죠. 이 뮤직비디오가 아주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밴드는 일본 밴드인데, 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사람들 자세히 보시면,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막 각계 각국 애들이 다 있어요. 이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돈 없는 이 일본의 배고픈, 헝그리한 인디밴드 애들이 뮤직비디오 너무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뮤직비디오 좀 만들기 도와주세요 하고선 일본어로 자기네 팬들 몇 명도 없는데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그 팬들이 영어랑 중국어랑 다른 나라 말로 막 바꿔가지고 트위터에다 막 뿌려준 거예요. 근데 그 트위터를 보고 얘네들 불쌍했으니까 그 트위터를 본 외국 애들이 야, 우리가 도와줄게. 한 명씩 다 멘션을 보낸 거죠. 심지어 뮤직비디오 감독도 야, 그걸 보고 야, 내가 돈안 받고 디렉팅 해줄게. 해서 신호를 짜주고 그 신호를 트위터랑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뿌렸어요. 각국의 언어로. 그랬더니 다 자기 집에서 돈 아무도 안 받고 저렇게 셀카를 찍은 거야. 그 신호대로. 아, 자세히 보시면 막한 친구는 지금 중국에서 찍은 거고 저희 방에서 한 사람은 저기 저기 어디 미국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찍은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마치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가치 있는 게 아닌데. 또 신기한 건 이게 뭐가 가장 특이합니까? 학연지연 혈연 없죠?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뮤직비디오가 2년 전에 유튜브에 올라가서 한달 만에 280만 명이 봤어요, 이 뮤직비디오를.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레코드 회사가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야, 니네 내가 음반 내줄게. 미국 진출해라. 그래서 이 배고픈 일본의 인디밴드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 레코드사의 도움을 받아서 앨범을 만들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거 보시면 그 뮤직비디오입니다. 저돈 없는 인디밴드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한 거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직불도 없었는데, 일본에만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 사람들이 도와줘서, 저 사람들이 갑자기 유명해지고, 유명해지면서 저 사람들이 가치가 더 올라가고, 올라가서 미국까지 공짜로 진출하게 됐어요. 신기하죠? 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항상, 넌 크면 사업을 해라. 넌 크면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신데. 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세상을 바꾸는 건두 가지가 있대요. 정치를 하는 것과 사업을 하는 게 있대요. 근데 절대 정치는 하지 말래요. 저희 아버지가 육사 나오셔서 기무사에 계셨거든요. 군부 정권 시절 때 청와대에 계셨어요. 근데
기업가를 많이 만나셨대요. 정재용 회장도 만나고 뭐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기업가가 세상을 바꾸는 건 너무 쉬운데 정치인이 정치로 한국을 바꾸는 건 불가능한 것 같대요. 저희 아버지 되게 깨어계신 분이었는데 저보고 넌 꼭 크면 사업가가 되거라. 정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되거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 그냥 사장이 되는 거구나.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비행기표를 쑥 내미시더라고요. 오늘 밤 8시 비행기다. 가라. 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죠. 사업을 하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일단 가라. 비행기표 처음 봤어요. 호주로 가는 비행기표였어요. 저는 호주에 그때 양이 다니는 줄 알았어요. 호주는 캥거루죠. 몰랐어요. 그렇게 무지했어요. 밤 8시 반 비행기로 저희 아버지 되게 독하세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거 안 태우고 호주 퀀타스 항공을 태우셨어요. 보통 부모가 자기 자식을 외국에 내칠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습니다. 혼자 비행기 타고 12시간 동안 울면서 갔어요. 한가운데 앉아서 오른쪽에는 호주 할머니 할아버지와 왼쪽에는 흑인 아저씨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호주에 딱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하죠? 영어를 못하면 어학 학교를 다니고 6개월 다니면서 영어 성적이 되면 고등학교 갑니다. 저희 아버지 또 어디서 들으셨어요. 어학연수 하면 한국 애들밖에 없대더라. 비행기 떨어지고 다음날 교복 사고 다 다음날부터 고등학교 다녔어요.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여러분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절대 노라고 대답 안 하죠. 누가 뭐 물어보면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하잖아요. 왜? 노라고 대답하면 또 딴 거 물어보니까. 예, 가방에 시간 필요 있니? 예스. 꺼내봐. 예스. 왜 안 꺼내? 예스.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겨우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국제전화로 야 큰일 났다. 왜요? 난 유학생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다. 어떡하냐 이제. 결정해라. 이게 뭘요? 네가 돈 벌래? 아니면 돌아와서 검정고시 볼래? 막막하지 않아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뭘 알겠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는 유학생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일단 비행기표부터 준 거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왠지 그냥 있어도 될 것 같았어요. 고1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호주 애들을 쭉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호주 애들이. 아니 얘들은 16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요. 학교 다니면서. 아니 아르바이트를 왜 하나 봤더니 그 돈을 모아서 18살 때 중고 자동차를 사요. 뭐 왜 사나 했더니 중고 자동차를 사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요. 차가 없을 땐 맥도날드에서 일했는데 차가 생기니까 피자 배달을 할 수 있어요. 수입이 늘어나요. 그럼 18살 때 부모님 밑에서 나와서 사는 거죠. 18살 때 호주 애들한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창피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보니까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미친 듯이 했어요. 생존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외국인 노동자가 됐어요. 유학생으로 왔는데 정신 차려보니 외국인 노동자가 된 거죠. 새벽에 맥도날드 청소하고 학교 갔다 오고 다시 저녁에 카페에서 서빙하고 밤엔 클럽에서 DJ도 했어요. 날라리였어요. 원래 공부도 잘 안 하던 찌질이었는데 공부 연락이 해서 3개월 뒤에 장학금 받았어요. 왜? 힘들잖아요. 유학 가면 고등학교 때 학비가 1년에 8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때 호주 달러 750만 원.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들면 한 달에 2천만, 1년에 2천만 원을 제 힘으로 벌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생활비만 벌면 돼요. 그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호주 사람 밑에서 일을 해보니 시간당 15달러를 주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될 때 한국 사람 밑에서 일을 했더니 시간당 7달러를 줘요. 나의 가치는 시간당 7달러였어요. 또는 호주 사람 밑에 하면 15달러. 근데 호주 사람 밑에서 영어를 막 열심히 해서 일을 했더니 크리스마스 날 일하니까 두 배를 줘요. 세 배를 줘요. 트리플 페이로 45달러를 줘요. 일요일 날 일하니까 주말인데 일해줘서 고마워. 두 배를 줘요. 30달러를. 1999년 12월 31일 날 오페라하우스에서 일했는데 밀레니엄 하루 전날 일해줘서 고마워 해서 시간당 7배를 줘요. 하루 일했더니 자동차가 사더라고요. 좋은 나라예요. 어느 날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남의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도대체 난 언제까지 시간당 15달러일까? 나의 가치는? 난 어떻게 해야지 시간당 100달러가 될 수 있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친구를 도와주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 중에 도피 유학생이 있었어요. 도피 유학생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면 집에 돈 많고 공부에는 관심 없으나 착한 아이. 이런 아이를 도피 유학생이라고 불러요.
제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영어도 안 하고 한국어만 보고 맨날 노니까 학교 성적도 안 좋고 적성도 안 맞고 출석률이 떨어지면 추방당해요. 남의 나라에서. 집에 돈은 많고. 이 친구들이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왜? 머리는 이렇게 기르고 귀걸이는 세 개 끼고 머리는 노랗고 춤도 추고 클럽에서 DJ도 하는데 장학금 받고 다녔으니까. 간지나잖아요. 예. 근데 한 친구가 학교 잘리게 생겼는데 저한테 와서 야, 나 전학 좀 시켜줘. 이대로 있으면 나 한국에 추방당할 것 같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어요.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이 친구는 음악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얘네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분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법대에 가길 바랬어요. 그래서 그땐 그런 카카오톡도 없고 네이트온도 없던 시절이니까 국제전화로 얘네 아버지를 제가 한 시간 동안 설득했어요. 고1인데 고1짜리가 친구 아버지를 설득한 거예요. 막 전화해서 아버님 이 아이는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까 음악고등학교로 옮겨야 됩니다. 아버지 황당하시잖아요. 넌 뭐냐.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아버지를 막 설득을 했어요.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음악고등학교를 보내서 이 친구가 변호사 이런 게 아니라 뮤직 프로듀서가 되게 키워야 됩니다. 아버지가 설득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수석을 밟아준 거죠. 영어를 못하니까 성적표 떼고 인터뷰 잡아주고 저는 그게 비즈니스가 될지 몰랐어요. 전 그냥 친구라서 친구를 도운 것뿐이에요. 이 친구의 전학 수석을 끝내던 그날 이 친구 새로 가게 된 고등학교 전학 당담자가 저한테 계좌번호랑 사업자 등록번호를 달래요. 계좌번호는 있죠. 어카운트 넘버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잖아요. 왜 달라는지 몰랐어요. 일단 계좌번호를 먼저 줬어요. 사업자 등록은 뭐지? 하고서 나왔는데 10분 뒤에 제 통장에 $1,500가 꽂혔어요. 100만 원이었죠. 이게 뭔가 했더니 제가 에이전트인지 한 거죠. 소위 말해서 유학원 직원인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강남에 있는 그런 유학원들이 여러분들이 어학연수 가시면 여러분들 어학연수 학비에 15%를 커미션으로 받아서 운영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호주는 원래 합법적으로 유학생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하잖아요. 놀고 있는 이민원 형한테 가서 형 앞으로도 계속 놀 거지? 50달러 주면서 계속 놀아. 형 이름 좀 빌려줘봐. 그래서 그 형 명의로 비전 에듀케이션이라는 법인을 고등학교 1학년 끝나갈 때 세웠어요. 그리고 그 비전 에듀케이션이 김현진이라는 유학생을 고용한 걸로 했죠. 요즘 얘기로 1인 창조 기업이 된 거예요. 1994년에. 예. 운전면허증은 있었어요. 사무실이 필요하잖아요. 차를 샀어요. 기동력이 필요하잖아요. 1979년형 도요타 코롤라를 샀어요. 85,000km 뛴 거. 예. 보통 자동차가 전봇대를 딱 들이받으면 어떻게 돼요? 에어백이 팍 터져요. 근데 이 차는 딱 전봇대를 박으면 엔진이 탁 나와요. 아주 좋은 차예요. 예. 그 차가 사무실이었어요. 그리고 노키아 핸드폰 중고로 사서 그게 저의 첫 번째 비즈니스가 됐어요. 고3 때까지 미친 듯이 사업을 했더니 통장 잔고에 한국 돈으로 4억 5천이 쌓였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 사업을 그렇게 해서 돈이 생기면 보통 뭘로 고민을 많이 해요? 도박에 빠지거나 유흥에 빠지거나 여자에 빠지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남을 도와주고 이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만 300명을 관리하게 되고 호주 유학원 홍콩 애들을 200명을 관리하게 되고 호주 유학원 미국 애들 스위스 애들을 다 관리하게 됐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왜 저를 찾아왔을까요? 저는 차별화 포인트가 확실했어요. 다른 유학원이라는 애들은 부모의 입장으로 자식의 진로를 결정해요. 너희 아버지가 널 의대 가길 바래. 하지만 전 아이들의 입장으로 부모를 설득해요. 그런 데는 저밖에 없었어요. 다 저를 찾아보죠. 현진이를 통하면 나의 진로를 찾을 수 있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 싫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인 줄 알았어요. 꿈에 그리던 한 시간에 100만 원 버는 거. 예. 그런데 제가 97학번입니다. 97년도에 무슨 일이 터졌죠? IMF가 터졌어요. 8년 동안 한국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보통 유학생은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부모님을 만나죠. 8년 뒤에 아버지를 처음 만났어요. 공항에서 혹시 아버지? 정말 어색했어요. 8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분은. IMF가 빵 터졌죠? 빵 터지고 나니까 아버지의 뜻하지 않았던 성견 지명이 호주 달러가 두 배가 되면서 1,28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유학생들은 집이 다 망했어요. 전부 한국에 러쉬를 했어요. 예. 저만 살아남았어요. 왜? 제가 벌어놨던 4억 5천은 달러가 올라가는 바람에 8억이 됐어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 그때까지만 해도 부끄럽지만 전 사업이 돈을 버는 일인 줄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사업이 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적이 많이 생겨요.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체를 뺏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이 되던 그때
더 이상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기업을 매각했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딱 됐어요. 벌어놓은 돈이 8억 정도 있으니까 그냥 학교만 편하게 다니면 됐어요. 그때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대학생이 돼서 몸이 근질근질하잖아요. 그래도 사업하던 사람인데 돈이랑 상관없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파티 기획을 했습니다. 파티 기획. 파티 기획을 했는데 어떤 파티냐? 어린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이런 파티가 아니라 귀빈들이, VIP, 전 세계 귀빈들이 오는 파티 기획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 부사장이 호주에 오고 빌 게이츠가 오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호주에 오면 그런 파티 기획을 했어요. 톰 크루즈가 정말 키노피구들을 신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연락을 받습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었는데 저보고 대신 일해달라고 어떤 분이 저를 불렀어요. 땜빵이죠. 리플레이스먼트. 50명의 스태프 데리고 딱 들어갔는데 문이 딱 열리는데 거기가 한 500명 정도 들어오는 그런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컨벤션 센터인데 딱 들어갔는데 태극기가 딱 있는 거예요. 야, 오늘 게스트 누구냐? Welcome to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대중킴. 고 전 김대중 대통령이 게스트였어요.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원래 외국 나면 어떻게, 외국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애국자 돼요. 저도 갑자기 애국자 됐어요. 톰 크루즈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파티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베트남 대통령 이름 아세요? 저도 몰라요. 말레이시아 대통령인지 수상인지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미국 대통령은 다 아시죠?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왔는데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사람들에게 그거는 아무 흥미거리가 아니었어요. So what?인 거죠. 슬펐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왔는데 이 나라는 안 바빠요. 호주상 바쁘다고 안 오고 막 다 안 왔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처음 그때 8년 동안 호주에서 살면서 영주권 받고 거기서 눌러앉고 살려고 그랬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 뭘 하고 있는 걸까? 시선이 달라진 거죠. 난 여기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결혼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때까지 살고 있었는데 내가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귀하게 배우고 노력하고 배운 걸 가지고 한국에 가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려야겠다. 이런 꿈이 생겼어요. 22살 때. 그 사건 이후로.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저의 시선이 달라진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행복하면 돼.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안 했지만 스스로 깨우친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기업이란 사업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거지만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기업이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은 기본으로 벌어야 되고 그 기업 자체가 얼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세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알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22살 때. 그 전까지는 편하게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22살 때 모든 걸 다 접고 8년 만에 한국을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한국에 와보니 이런 게 있어요. 학연지연 혈연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에서 8년 동안 학교 왔는데 한국에 아는 사람이 2명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제 핸드폰에 3,800명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대학생들을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 회사에서. 이게 뭐였냐면 꿈이라는 게 계속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대학생이고 꿈이라는 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 다를 거예요. 난 옛날에 뭐가 하고 싶었어? 뭐 가고 싶었어? 제가 해보니까 해외에서 어렸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했고 돈을 많이 벌었더니 어느 순간에 사업이 돈만 버는 게 아니구나 생각해서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 와서 또 사업을 해보니까 대학생들하고 창업을 했는데 대학생들이 사업하기 너무 힘든 나라인 거예요. 그때 꿈이 또 진화하더라고요. 한 번 더 발전해서 그러면 대학생이 창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청와대에 청바지 입고 3번 갔었어요. 초대받아가지고 청와대에서 내기했대요. 오늘도 김현진 대표가 청바지 입고 오나 내기해보자. 처음에 너무 신기했고 또라이인가 했는데 세 번째 갔더니 다 내기했대요. 오늘도 청바지다. 하하하. 어느 순간에 제가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기고 있구나. 하지만 이 힘을 되게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나는 삼성전자를 갈 것인가, 창업을 할 것인가, 변호사가 될 것인가, 의사가 될 것인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 다 모든 직업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꼭 창업을 해야 되고 대기업에 가는 게 잘못됐고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무원이 되는 게 잘못됐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왜 그걸 하고 싶고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는지 그 바라보는 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렇게 얘기해요. 대학생들이 찾아와서 저 대기업에 가고 싶습니다. 싫다고 안 해요. 가라. 하지만 삼성전자 정도 갈 거면 들어가는 김에 이건희 오른팔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라. 이왕 갈 거면. 대충 연봉 높아서 이렇게 가지 말고. 저는 사법고시 보려고요. 봐라. 나쁜 거 아니다. 그런데 그냥 변호사에서 정치하려고 하지 마라. 할 거면 제대로 된 변호사가 되라.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창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찾아와서 창업하고 싶습니다. 사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걸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대묻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유재석입니까? 박명수입니까? 세상이 필요로 한 건 유재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인자도 필요하고 정형돈도 필요하고 삼민자도 필요하고 노홍철도 필요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항상 유재석만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면 당신은 유재석이 될 그릇이 아니다. 그러니 박명수가 되고 당신의 유재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하고 승부를 내라. 그럼 무언가 성공할 확률이 높을 거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릇의 크기가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타고난 자기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그릇이 요만하면요. 이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들 여럿이 모여있으면 그릇이 이만해지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잘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 함께하는 것이 모든 걸 현실화하고 여러분의 꿈을 좀 더 진보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은 단순히 꾸기만 하면 허상이라고 한다고 해요. 꿈은 실행할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거를 바라볼 수 있는 나이고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새로운 걸 무조건 찾고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하고